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들어도 되나 봐.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희 제작진은 이미 이곳을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지. 어? 주실까? 그러네. 이거 봐, 이런 거 있고. 어? 내 모습 다 개인으로. 아유, 아유. 괜찮아. 축하합니다. 나는 새해라 짜라는 줄 알았지. 어, 뭐야? 뭐야? 2018년 황금개띠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 잘 준비했네, 머리. 새해 돈 많이 벌으시죠. 와, 기세타. 미션 얘기하나 보다. 2018년 황금개띠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부터 한 사람씩 카메라 앞 표시된 자리로 나와 카메라 앞 표시된 자리로 나와 입고한 옷을 소개하며 2018년 패션 제안을 해주세요. 지금 이승기예요? 지금 이승기예요? 아, 아 잘해. 야, 그 브랜드 바지가 이게 안 나오는 데 딱 꼬아 입었어. 뭐야? 이거 김자홍이야, 뭐야. 새해를 스타일리스트 45백 옷 입혀. 야, 이런, 이러면 옷 입혀. 이러면 그냥 옷 입혀. 덮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 평범한 거 아니야? 무슨 식이야? 야, 이게 지금. 야, 이게 지금. 신영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신영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신영호이라니. 웃겨봐. 전화를 담아 당연히 요번에 평창 올림픽, 평창 패딩, 평창 패딩에 또 이 안에 보시면은. 예, 예. 강준현 디자이너, 신인 신입 디자이너가 아니, 주민이 옷을 입고 있어. 그게 아니고요. 이 2018년에 유니섹스. 이거는 또 정말 최악이야. 와, 이게 느낌이 좋네. 자, 자 오늘도 역시 아, 든든한 패션. 제가요? 들어와! 들어와! 제가 나왔어요, 이제. 정말 디자이너예요? 이게 맞네. 아무도 유행할 것 같지 않아요, 이 패션들이. 나도. 갑시다. 어디가? 열렸나? 안 열려. 아, 아닐 거야. 아, 어? 아, 보고 있나 보다, 우리. 한다더니 다 보고 있나 봐. 오늘 여러분이 할 미션을 안내하겠습니다. 유튜브, 아, 범인이 가? 진작에 알아요. 아, 이때 보니까? 전주끼리 뭐, 다 알지, 뭐. 46년생, 58년생, 58년. 70년생, 82년생, 그죠. 94년생, 2006년생. 2006년이래? 반드시 각 한 명씩 찾아가 주세요. 아, 2006년생? 그리고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 주세요. 누구를? 연예인? 나누자, 그러면. 누구든. 야, 근데 겨울 풍경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밖에 지금 겨울이잖아요. 예시 사진과 최대한 비슷하게 찍어와야 합니다. 전문가가 판독해 사진 다 인정하면 성공입니다. 예시 사진은 뭐예요? 저거요? 아, 준아. 준해. 아. 어, 여기 밑에 있어요. 아, 아이씨. 아, 아, 나 확 뛰었나? 나도. 아니, 아니. 계곡 가야 돼. 계곡. 어. 어? 아니, 지금 더워가지고 이거 다 녹았어. 아, 이 정도 나오려면 저 강원도 가야 되는데. 저 근데 일주일 전에 갔다 왔어요. 어, 근데 이거 내면 되겠다, 야, 그냥. 이걸로. 이걸로. 다 있다, 야. 이거 어디야, 이게? 야, 더 좋다, 야. 그럼 아무 강원도 정상 이거 갔다 왔으니까. 지금부터 용돈 복불복을 하겠습니다. 2018년은 황금 개띠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 중에 황금색, 또는 노란색의 개수에 따라 아이템 한 개당 천 원씩. 노란색 아이템. 황금색. 아니야, 형. 형도 노란색이랑 황금색이 이거는 이게 황금색이지, 무슨이야. 이건 겨자색이지. 아, 야, 그게 한번 안 돼. 황금색. 너 그거 황금색 아니야. 이거 다 황금색이야. 이것도 황금색, 이것도 황금색. 아니야, 아니야. 겨자야, 겨자. 누가 인정해줘, 이거 누가. 황금색은 애매하다, 사실. 애매해. 황금은 빛나야 돼, 황. 만약에 재학 씨 인정해서 나 돈 주면. 이거는, 나 돈 주면. 봐봐, 봐봐. 국물도 없어. 너는, 국물도 없어, 진짜. 넌 뭐야?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저 황금색 같은데? 지금 우리 셋만 노란색이에요. 황금! 아, 누렁이! 누렁이! 아, 진짜 올해도 있네요. 아직도 누렁이로 하는 거야? 저거 죄송한데
어떤 초등학생이 누릅니다! 진짜로 대표 아, 누렁님 내가 얘기 안 했어요? 누구야? 예죠? 저입니다. 자, 이거 빨리 얘기해. 야, 봐봐. 저는 상의, 그리고 아, 바지. 노란색입니다. 2점 획득. 네, 예. 2,000원. 자, 너는? 저는? 이거 아니에요. 소파, 소파. 이거 뭐예요? 겉옷? 그리고 신발, 이거 황금색? 이거 노랑, 그리고 해야 됩니까? 바지까지, 세 가지입니다.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형 코트는 노랑이 아니라니까, 그거. 이거 상체, 이거랑, 이 신발, 이거 황금색이야. 이거 하나지, 지금. 아, 이거 황금색. 욕심내지 말고, 야. 욕심내지 마. 하나만 얘기해봐. 너 신발은? 하나만 얘기해. 14K 그리고 갈색. 24K. 무릉지색 아니야?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개래? 네, 두 개. 저, 더 있습니다. 신발에 노란색 실밥이 있어요. 에이, 엄지다. 아니, 이거 봐봐. 신발 끈, 진짜. 노란색, 여기 실밥. 나 신발 끈, 그럼 노란색. 이게... 오케이! 오케이! 노란색? 저 신발 끈이, 신발 끈이 다릅니다, 색깔이. 아까 신발 했잖아. 아, 신발인데, 신발 끈 노란색. 에이, 신발. 에이. 에이. 자, 저는. 아, 이거 완전 황금이네. 이거 뭐야? 그냥 황금입니다. 금입니다. 노란색 양말 하나. 3개.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 3개에다가 누렁니. 이은정 당신이 맨날 얘기한 누렁니. 저 그래요. 오늘 더 늘어요. 황금니. 아니, 아니, 아니. 고민하다. 저 머리 황금빛 개띠로 염색했거든요, 머리. 자, 잠깐만요. 그리고 잠깐만요. 눈이 황달기가 있어. 너 안 돼, 너 안 돼. 나 지금 했어, 나 했어. 황달기가 있어요. 저 오늘 저 특집을 해가지고 눈썹 문신하고 왔어. 아니, 내 거잖아. 아, 야, 내 눈썹 왜 먹어? 왔어. 아, 누가 제일 많았어? 저요. 몇 개야, 너? 세 개. 속옷 봐봐, 너. 아, 노란색을. 아, 너무. 그러면 아예 황금색을 두 배를 했지. 야. 아, 야. 정말 패션으로만 입었는데. 황금색 발견! 아, 여기 제 헬멧에 나사가 황금색입니다. 아, 노란색 하나도 없냐, 왜? 오, 하나도 너 있으니까. 어, 나 있어요. 아, 하나씩. 아, 신발끈도 노란색도 아니고. 노란색이 좋구나, 오늘. 벗어요? 뭐가 있나, 씨. 라벨이라도 뭐. 단추색 봐봐요, 단추색. 응? 어? 저, 저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요게. 단추가. 오른쪽 주머니 있잖아. 요게 약간. 황금. 이거 안 되는 거야? 봐봐, 이거, 이거. 열렸다. 뭐? 열렸다. 어, 열렸어. 뭔데? 뭐야? 뭐야? 잠깐만. 저기요. 뭐예요, 형님? 뭘? 어? 권예진. 어, 저. 아, 우리 전체인가 보다. 전체인가 보다. 아, 그럼 서로 괜히 더 웃길 걸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잖아. 전체 단체장인데. 전체, 제가 이따 갖고 있을게, 총무로. 아니, 넌 어떻게 믿어? 나 그럼 내가 줘. 아니, 전체가 아니, 나한테. 다 가, 날아가죠. 왜 날아가죠, 형? 노란색 몇 개 있다고? 아니야. 자, 아, 나 전 아까 띵동했지. 예? 저 세 개, 세 개. 나 세 개였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세 개였어! 현빈, 현빈 씨도 저거. 나. 너가 몇 개인데? 나 세 개. 왜 니가 세 개? 아저씨. 봉투에 적힌 주소로 6시까지 오십시오. 서천군? 만약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미션을 성공하지 못할 경우 액자를 봐주세요. 아, 이게 저거야? 그거? 매지가이. 매지가이. 아니, 매지가이 잘하는 거야. 한번 먹자. 이상하네. 여기 스피커도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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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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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지가이 보여. 매지가이가 뭐야? 그러네. 어, 글씨가 써 있어.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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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수 써 있네.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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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수 써 있어. 입수. 뭔 소리야? 아. 어디 어디? 이것도 입수고, 이거 한글 입수. 뭐가 입수라는 거야? 아, 그러네. 입수. 어디 써 있어, 그러니까? 아, 괜히 봤나. 어떻게 입수야? 그냥 한 눈을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고 봐야 돼. 눈을 가운데로 모으고. 더 모아요. 더 모아야 돼요. 이건, 이건 잘 안 보인다. 이건, 이건 잘 안 보인다. 아이씨. 뭔 소리야. 아,
어렸을 때 매직아이 진짜 많이 봤거든. 숫자는 어디다 둬야 돼? 숫자는 보이는데. 아! 입수! 보였어. 어, 보였어. 아, 준호 형은 안 보였는데 입수라고 했구나. 일단은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알아? 아니에요. 커피 한잔 하자. 자자, 야. 나 이거 핸드폰. 아, 진짜 이거 정말. 아니, 돼요. 자자. 여기 제 앞에 우리 집이야. 자자. 걔들이 오라고 하자고요. 아, 아까 2006년생 이런 꼬맹이들한테 우리 가야 돼? 와, 와야지. 와서 답답 해줘야지, 우리한테. 자고 있었어? 어디야? 어, 지금 녹화하고 있는데 오늘 무슨 스케줄이니? 방산 이게 뭐야? 왜 나만 이렇게? 야, 개띠 빨리 찾자. 몇 년생이 개띠지? 아레미. 아레미가 개띠라네. 그럼 너, 너네 방탄에서 잠깐 일단 카메라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카메라를 너 목이 뭐야? 하나에 진짜 왜 못하겠는데? 저기 와요 비둘기가 갑자기 왜 나와서? 아까 스트레스 받아서 니네한테 뭐 할 것 같아서 항상 켜져 있는지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를 꼭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보는데? 다른 장소로 가면 항상 매경 인서트를 찍어주셔야 돼요. 사용한 사람들을 만나면 한 분은 꼭 풀샷을 찍어주셔야 돼요. 이게 싱크가 중요해서 처음에 카메라를 켜고 끌 때는 항상 다 같이 슬레이트를 끌 때 그때 끌 때 하나 둘 셋. 근데 사실 차는 공간 밑에 계단 공간 계단 밑에 있어요. 아 빨리 가. 빨리 가. 자 알았어. 우리 가서 차 탈 때는 꼭 안전벨트를 알았어. 나가지 마, 못 나가. 열을 거 아니야, 열을 거. 가면 안 돼. 나 화장실 있어. 이거 해야 돼. 아니, 열을 거. 너 이거 나가게 하면 너 미션 실패야. 막어. 막어. 어차피 출발을 하시긴 해. 나와. 너를 가둘 거야. 조건은 나가면 야, 평화의 비밀이야. 평화의 비밀이야. 너 나가셔도 돼. 나와. 너 화장실 진짜 급해. 할 수 있어. 가자. 뉴병을 가야 하나? 뉴병을 가야 하나? 다녀올게요. 야, 근데 뉴병이 언제부터 하더라? 지금. 하고 있어. 지금 한대? 오늘? 제가 가서 빨리 하나 치자, 그래도. 그래, 구사 하나 치자, 그냥 여기서. 잠깐만, 이거 좀 쳐야 될 거 아니야. 카메라 너무 없이가잖아. 이거 쳐. 하나, 둘, 셋. 잠깐만. 녹화 누르고, 녹화 누르고. 하나, 둘, 셋. 뉴병? 네. 뉴뱅을 입고 오러 가기가? 아, 너무 멋져. 형 얼굴 찍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뒤에 다 찍고 있잖아. 일단 뉴뱅. 빨리 들어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94년생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냥 가자. 야, 뮤뱅 진짜 오랜만이다. 뮤뱅. 뮤뱅이 글로 가? 어. 우리끼리 남겨놓은 거 후회하게 해야 해. 당연하지. 네. 다시는 우리를 남기고 시작해. 아, 얘는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겠고, 우리 돈 다 쓰자고요, 빵빵. 저봐, 뮤뱅 저 찍어줘. 좋아, 인서트, 좋아. 인서트. 자, 뮤뱅. 기다리고 있습니다. 뮤직뱅크 가는 사람들이야? 오. 어드렁이. 내가 올해 너 하나 만든다. 치명적인 걸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걸로 빗소가 털 이런 거 하나 만든다. 야, 한다. 오늘 한다. 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승기 코트. 이승기 코트! 이승기 코트! 여기 구사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누구 나와요? 청아야, 청아. 아, 청아! 청아, 개띠야? 아침부터 고생 많으세요. 잘생겼다고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우, 됐어, 창피해. 자, 잠시만요. 벤씨 먼저 볼게요. 누가 오늘 때려나 볼게요. 큐카드. 아이돌 박사시죠? 저분은 아이돌 박사. 애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한대요. 야, 블락비, 블락비 한번 찾아보자. 블락비 1박 2일, 1박 2일. 디코! 안녕하세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방어. 야, 혹시 개띠 있냐? 개띠들이 멤버 중에 개띠? 없어요. 개띠, 개띠 아예 없어? 없어요. 개띠, 개띠 아예 없어? 고등학생 개띠 없대요? 개띠 없어. 아, 진짜? 아, 아쉽다. 개띠 어디 갔어, 저? 가라고. 그래, 그래. 이럴 시간이 없어. 구사면은 나이가 좀 있어. 아이돌 측은 좀 그래도 나이 있는 편이니까. 야, 종아, 코나. 코나. 야, 코니, 코니, 코니. 코나, 너 저기 개띠냐? 전 뱀띠네. 아, 그래?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우리 두건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예, 예, 예. 아, 개띠가 없어. 야, 여기는 지금 개띠가 없나 본데? 여기야. 야, 94년생이 몇 살이어야 된다고? 4? 25. 5? 5. 어주이, 안녕? 엄마, 안녕하세요. 뭐야, 저거 했어? 네, 저희 공백해가지고. 개띠. 야, 그건 그냥 개잖아. 개띠래, 개띠. 개띠는 아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춤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나 근데 니네 춤이 내 까불이를 좀 빨지 않았나, 이거 까불이 안 돼. 아, 당연하죠. 야, 24살 누구 아는, 없어, 오늘?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어, 누구? 오마이걸? 오케이. 오케이. 안녕. 어, 후회, 화이팅! 화이팅! 1박 2일 하면 나와. 일단 그냥 기분은 좋다. 어? 아, 생일 맞아서 기분은 좋아. 12시까지 앉아있잖아. 아니, 있잖아, 그냥. 가서 물에 들어가자. 그래? 물에 들어. 아니, 우리 어차피 물 들어가야 돼. 그래. 안녕. 안녕, 안녕, 얘들아, 얘들아. 어, 1박 2일, 1박 2일, 1박 2일. 어, 1박 2일. 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자, 야, 야. 나, 개띠, 개띠 누구야? 개띠 나왔다! 개띠 나왔다! 있다! 개띠 나왔다! 개띠! 와, 개띠 나왔다! 개띠, 개띠, 개띠! 어, 그래, 개띠! 개띠, 개띠, 개띠! 아니야! 자, 우리 효정이가 94년 7월 25일 정확히 맞아요. 자, 잠깐만. 자, 덕담 받아야 돼. 아니, 앉아. 자, 일단 절 받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효정님이 새해 우리 1박 2일 멤버들한테 덕담 좀 해주세요. 예, 덕담 왔어. 예, 예, 예. 우선 1박 2일 저희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사랑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제가 황금 개띠니까 황금 개띠에 오늘 다 가져오세요! 아? 가져오세요! 아! 하면 돼. 갈게, 얘들아. 수고해. 자, 안녕. 자, 자, 아니, 찍었잖아. 여기 내려가라. 나 인사하라. 아저씨! 아저씨! 들어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 가자, 미안해, 얘들아. 갈게.
야, 이 정도 속도로는 미션 수행을 못해. 아, 그냥 포기하고 놀고 입사하자. 어? 준영이 말대로 그냥 다 하지 말자. 그래, 어? 오늘 롯데월드 가자, 롯데월드. 놀자, 그냥. 정말 못생겼네. 아니, 이번엔 몰래 찍지도 않나 봐. 그러게. 야. 뭐야, 저기 뭐야? 빨리 얘기해줘봐. 어떻게 하라고. 어디 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둘이? 이찬 가보자. 아이씨. 또 같이 볼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 총, 진짜. 아이, 총, 진짜. 뭐야? 뭐야, 여기서? 아니, 지금 찾고 있는 거 누구 가야 되나? 그냥 누구든 빨리빨리 전화해봐야겠다, 그죠? 그래,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유인나, 유인나 씨. 홍서범 아저씨 아세요? 한지민 씨도 있어요. 김주로 형 몰라요? 김민정, EL. 어, 석진이 형, 하석진. 이중기 씨도 개티. 아니, 꼭 우리가 연예인만 찾을 필요 없잖아. 그럼. 예, 안녕하세요. 저는 1박 2일에 저 개그맨 김준호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저기 그 1박 2일 오늘 촬영을 하다가요. 네. 그 미션이 개띠, 그 미션이 개띠 분들한테 그 덕담 받는 게 있어가지고요. 왜 이렇게 조심하게? 사람이랑 혹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스케줄이 여의도에 계신지 해가지고. 지금 이 핸드폰 번호로 다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아, 예, 예, 예.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보세요? 아, 지금 혹시 국회에 계세요? 혹시 국회에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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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대신대. 가자. 국회의사당 본청에 계신데. 아, 그래? 그래서 뚜껑 초록색 있잖아. 거기 여기 오래는데? 여기. 근데 이거? 국회 본 그거 어떻게 들어? 뭔가. 일단 가서 준비해. 출발할게요. 일단 시간 없으니까요. 아, 나 국회의사당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 나 진짜. 모든 당이 다 있는 거예요? 어. 나 여기 처음 한 우회전인 것 같은데, 우회전? 야, 여기 태권부이 있대, 여기 밑에. 형, 국회의사당 저거 원래 초록색 아니었대요, 알아요? 왜? 뭔 색이었어? 원래 붉은색이었대요. 왜?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렇게 된 거래. 뻥치고 있네. 진짠데? 형, 대표님을 알아요? 원래? 당사에 전화한 거 모르냐, 방금? 아, 모르는 사이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 봐. 근데 이렇게 만나줘요? 아니, 덕담해주시는 거야, 뭐. 그, 좋지, 뭐. 오, 대박이다. 저기, 이, 그, 무술련을 빛낼 개띠 여성분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 CJ 이미경 부회장님. 자,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야, 대박이다. 한비야, 이부진, 뭐, 이런 분들. 예, 안녕하세요. 저는 1박 2일에 저 개그맨 김준호라고 하는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바쁘신 와중에 시간이, 스케줄이 여의도에 계신지 해가지고. 여기 없어. 친구. 아, 한번 쳐. 한번 쳐. 네. 아니 씨 눌렀어? 네. 하나, 둘, 셋. 처음 봐봤어, 이런데. 충격이 안 받아. 그 참 전화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거 찍을게. 어, 일단.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고생 많으십니다. 우와. 우와. 사랑이랑 하시라고. 자, 예의 지킵시다, 우리. 예의를 갖춰주시고요. 예. 일단, 대표님 만나야 되니까 예의를 좀. 아, 죽어. 이거 대표님 만나야 되니까. 18, 최대 보자. 예의를 갖춰야죠. 예의를 갖춰야죠. 뭐 진짜 하냐.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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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하셨나? 오늘 풀리겠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왜 이렇게 안 공평하지? 여기는 네? 이렇게. 아니, 오늘 본인들이 이렇게. 대들 같은 옷을 입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아~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아~ 직접 말씀하시는 거. 땅보다 땀이 보상받는 사회. 예. 땅은 없으시죠? 예. 꼬실 때 뒷땅. 정말 이렇게 그러면 우리 대표님한테 새 덕담을 한번 개띠해가 평생에 한번 맞이하는 개띠해거든요. 네. 요즘같이 이렇게 나홀로 시대 혼술 혼밥 하는 시대 그지 걔가 더 이렇게 가족 같잖아요. 맞아요. 네. 외로울 때 친구 기쁠 때 친구 네. 인생 내내 친구인 개해 무술련 개띠해라고 하는데 무탈하게 술술 뿌리시기 바랍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였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박 2일! 수원아! 수원아! 에이, 귀여워. 지내고 있어? 네. 원래 제주 소녀지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어디? 어디 올라와 있어? 서울이요. 서울이야? 저건 아니요. 나는 준호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아이고. 승원아, 너가 2006년 개띠 맞아? 네. 우와. 아, 삼촌이 선물 사가야지. 할머니 집 잠깐 바꿔줄 수 있어? 네. 잠시만요. 할머니 연세 어떻게 돼? 진짜 물어봐. 아, 연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저 1박 2일 김종민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아, 예, 우리 아니 다름이 아니고 수원이가 2006년 개띠더라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혹시 잠깐 시간이 혹시 나라에서. 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어이, 이거 슬슬 풀리네. 아, 좋아. 새 슬슬 풀려. 자, 몇 명 남았어 이제. 태연이가 70 형님을 섭외했고. 누구요? 지금 문자는 보내놨는데 거기 영화팀이 나와. 구로 갔다 성수동 가면 되겠네. 남은 건 이제 46년생이자 82년생이랑. 82년 한지민, 한예슬, 이영은, 김민정, 강혜정 씨, 김아중 씨, 김아중. 마리아! 아, 마리아! 46년생 남진 선생님 저푼 초원이에 어른인가 짐짐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윤복희 선생님도 개띠셨고. 나는 너야 나는 너 근데 진짜 노래 이렇게 어디 이럴 수가 있지. 음치야. 가슴도 노래를 못하네. 그렇죠. 34년 파리까지 검색해 보고 있어. 노준생 어때요? 너 뭐 어떻게 알아? 저랑 옛날에 비타민 같이 했어요. 아, 노준생이 그러면 저기 뭐야? 회사로 전화 좀 한 번만 해보세요. 아, 여보세요? 말 좀 해줘. 아, 저는 저 1박 2일에 개그맨 김준호라고 하는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됐다. 선생님. 선생님, 만약에 안성이 계시면 지금 혜정이한테 문자를 보내봤는데 슬쩍 안성 세트에 있더라고요. 안성은 몇 년? 82년생이야. 오, 오, 대박. 좋다. 기억하면 돼. 내려가는 길에 가버리면 돼. 성수동에서 형, 매운 갈비찜 하나 먹고 가자. 괜찮지. 뭐든 다 좋아. 오늘 술이 아닌 거 아니야? 술이. 그럼. 이건가 보다. 이거. 여기? 이쪽에? 예. 예, 저 여기 김종민인데요.
예, 기다려, 기다려서 차 있습니다. 잠깐만, 할머니한테.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여보세요? 주민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요? 주민등록증 없지, 18살 이한데. 아, 생각을 좀 하면서 얘기하면 안 되냐? 소원이 뭐지, 신분증 같은 거. 네. 자, 카메라 빨리 키고, 키시고. 빨리, 빨리. 자, 박수, 박수. 박수 한 번만. 자, 하나, 둘, 셋. 여기 뒤에 하나 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소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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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엄청 컸다. 안녕. 여기 되게 많이 컸어. 너가 지금 2006년생이야? 이제 6학년. 이제 6학년 올라가? 소원아, 김종민 삼촌이 연락했을 때 어땠어? 저요? 저 잘못 전화한 줄. 차도니까. 머리 타러 가. 머리 타러 가자. 여기 찍이 별로 안 예쁘니까. 소원아, 네. 지금 그럼 무슨 작품 하고 있어? 화요기. 화요기? 기억나? 아! 빌렸어. 맞지? 알지? 어, 그거야. 아, 진짜지? 그거야? 그거야. 아, 그래? 그거. 그렇지. 제주도 가야 된다면서 또. 월요일날 계약이어가지고. 월요일날 계약이야? 바쁘지. 너 너무 바쁘다. 최소학생인데. 우리 소원이가 덕담, 덕담. 우리 삼촌도 먼저 인사 좀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아요. 예. 자, 혹시 모르니까 마이크 살짝 이렇게. 말씀 있어요. 종민 삼촌이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되게 종민 삼촌처럼 2018년이 되게 재밌고 신나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1박 2일도요. 저 덕담 듣고서 많이 많이 행복해 주세요. 아이고. 소원아, 그것만 1박 2일 6명 삼촌 중에 인기 순위 한번 해도 인기 순위. 제일 좋아하는 순위. 1위부터 6위까지. 좀 어려운데요. 어려워? 그 꼴등만 정해줘. 좋아하는 꼴등만 정해줘. 그래서 꼴찌가 알고 싶은 거야. 코트가 달라? 이유는 없고요. 왠지 뭔가가 왠지 뭔가가 잡혀. 누가 잡혀? 그래서 우리는 꼴등만 안 믿어. 많이 받아. 1박 이렇게 해줄게. 1박! 형, 갈수록 문자 왔어요. 뭐라고? 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2018년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대포고 삼촌 장난이었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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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진짜 너무 착하고. 010 뭐가? 저 여보다 스포크야. 노지 선생, 너가 해 빨리. 너 친분 네. 있잖아. 내가 통화 안 해줘. 네가 통화해야지. 네가 통도 안 돼. 수고할 때 잠깐 좀 해줘. 아, 내가 할게. 형한테 뭐? 아, 어, 알아요? 아니, 알지. 아, 그래요, 그래요? 손들면 안 들리고? 응? 여보세요? 저기 혹시 노지현 선생님 전화인가요?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데프콘입니다. 네? 데프콘입니다, 선생님. 어. 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아, 그래, 오래간만이야. 예, 아니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1박 2일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개띠 스타분들한테 덕담 받는 미션이 있어가지고요, 선생님. 선생님이 개띠시잖아요, 그죠? 뭐, 그래요? 예, 그래서 선생님 계신 곳에 찾아가서 저희가 덕담을. 아, 가로 놓기 무슨 덕담은 무슨 뭐 덕담이야.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고. 예. 열심히 하고. 예. 우리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요새 술 많이 먹나? 저희들 다 많이 먹습니다, 예, 예. 뭐, 우리가 좀 술 양을 줄이고 횟수를 줄여. 예, 그 선생님
저희가 장사 없고 예. 내가 열심히 예, 하는 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예. 저 건강 조심하고 예, 예. 새해 돈 많이 벌어라. 예, 선생님 찾아가서 인사드리는 건 좀 그렇죠? 예, 아 뭐라고? 끊으신가? 어, 그만하라고. 두콩이 형 펜션 떨어졌어. 지금 무슨 일이 있어?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아, 들고 빠져. 아이고, 새해 아주 큰 폭소네, 아주. 한시간 걸려? 12시 20분에 도착한다고? 네. 몇 시 도착? 아니야, 1시 22분에 도착. 근데 우리도 2시 반에는 출발을 해야 될 텐데. 1시간 남았어. 예. 네. 지금 3명 했는데. 사진 어떻게 해, 사진? 사진을 못 찍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야, 그거 어때? 저기 여기 뭐 인공 눈썰 매장 같은 거 없냐? 어? 뚝섬에 눈썰 매장이 있어. 물어볼까?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 오늘 눈썰 매장 하나요? 애기들도 좀 있나요, 거기? 네. 아, 이 시간에도 많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부터 정말 어려운 미션 주네. 아우, 추울 때 입수하면 진짜 최악인데, 알죠? 아, 알지. 옷에 물 젖어 있을 때. 이런 건 이동 시간을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왜, 아닌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형님. 우리 유행어. 그만해. 우리 유행어 더해줘. 우리의 유행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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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가 보네. 어. 안녕하세요. 가자. 눌렀어요, 이한씨? 눌러야지. 자, 저희 일반인 중에, 저기, 70년 생이시지? 70년? 개띠. 개띠 신분에. 천만 넘지 않았어요? 아, 그럼요. 여긴 어디예요? 오, 위험하다. 들어와, 카메라. 어? 누나, 먹을 거 없어요? 어,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자. 찍으시잖아요. 아, 개봉이 개봉이 31일. 아, 31일 날. 근데 천만 배우. 아, 이거 2천만 배우들. 오늘 저희 저거예요. 오늘 그 개띠 분들한테 덕담 받아오는 게 미션이에요. 아, 예. 이전에 개띠 소원이 하고 왔어요. 소원이 하고 왔어요. 이영구 딸 이혜승. 우와, 예쁘다. 예승 예뻐. 저기 갈 거야. 소원이 아빠 만나러. 아직 안 했어. 건강하세요. 제가 개띠니까
얼굴 하지 않고 멍멍하면서 애교도 많이 피워드리고 문자랑 전화도 많이 해드릴게요. 사랑해요. 아 진짜 잘하네. 아, 진짜 MC야. 그리고 선배님 혹시 신분증 있으세요? 신분증. 이게 우리 확신해야 되거든요. 진짜 이런 거 가리고요. 이게 치공 이제 맞으시는. 되게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고. 덕담은 저희 또 들어봐야죠. 그렇죠. 올 한 해 지금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런데 아무튼 평창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로 또 기원하고 싶은 염려부터 새해를 들어 떠났다. 진짜 기분 좋은 힘찬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처음이야. 그러니까 이런 데 나오는 거 처음. 나중에 정식으로 저희랑 여행 한번 가고 괜찮겠습니다. 아, 여행. 예. 조심하세요. 저희 대형분들이 또 여행 좋아하시는. 천만으로 천만으로 특집으로. 아, 천만으로. 만약에 되면. 네. 감사합니다. 대박나십시오. 대박나십시오. 근데 이게 옷이 불쌍한데요? 아, 불쌍한데요? 2018년 트렌드 유니섹스한 참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눈썰매장으로. 눈썰매장. 저 준경. 손녀딸을 데리고 나온 46년도 할머니가 계시지 않을까? 그러면 완전 좋은데. 아주야. 가자 들어가자. 파리 사용 남았습니다. 아 배고픈데. 그니까 부천으로 떡볶이 먹는 척하고 카메라 끄고 삼겹살 먹읍시다. 너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아니 어쩜 우리끼리 그런 게 뭐 지금 녹화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돌아오고 자리 돌아오고 자리. 아 그러네? 그건 아니죠. 내가 배가 너무 불러. 오 4.4kg네? 잠깐만. 보자. 특히 아. 근데 이거 아이 사진 찍을 때는요. 제가 얘 사진을 찍는 거를 조금 안 보이게끔 조금 애가 의식 못하게 해야 좀 이쁘게 찍히거든요. 약간 좀 준호 형이나 이렇게 좀 이쁘게 막 맑은 걸어주셔야 돼요. 여기가 있어요? 시작 좀 쳐요, 시작 좀. 자, 레코드 눌러놔요. 자, 준호 형. 원, 투, 쓰리.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왔는데. 썸. 자, 저 지금 그 겨울 사진 찍으러 갑니다. 예. 네, 패션 스타들하고 함께. 준비가 어디 있다. 자, 서울에 겨울 풍경입니다. 자, 아이들 많네. 와, 어떻게 눈을 여기다 놓은 거야? 아이들이죠, 지금 땡겨드립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아이들이 예. 저기서 놀고 있어요. 인서트, 인서트. 인서트. 우리가 갔던 곳 그대로 인서트 찍으러 와야겠다. 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안 찍겠다는 거죠? 안 찍겠다는 거죠. 야, VJ들 진짜 힘들겠다. 여기 얼마예요? 여기 1인당 6,000원이에요. 돈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1박 2일 지금 찍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겨울 사진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명만 들어가 사진만 찍고 나오면 안 될까요? 예. 아, 진짜요? 저희는 그럼 여기서 앉아, 잠깐 앉아있을까요? 귤도 있는데? 최대한 찍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되게 조금 맞아요. 맞다마다. 안녕. 인사해줘. 야, 도망가. 동구야, 가자. 시간이 없어. 예. 시간이 없는데. 예, 아우, 참. 아니, 왜 귤이라도 뭐. 귤 좀 저 먹여주시면 안 돼요? 얘네가 뒤에 찍고 있는 것 같아서. 뭘 줘요? 여기, 저 이렇게 먹여주세요.
지금 딱 좋다. 와, 얘를, 어우, 너무 귀엽다. 가자. 야, 돈 누가 주냐? 준영이 형 가다가 뭐 하나 각자. 사올래? 차에서 먹게? 우리가 사서 갈게요, 동무이랑. 알죠? 부처치 사고? 알지. 네. 알지. 우리가 9,000원씩 다 먹을 거 다 알지. 뭐 사지? 야, 빅도그 맛있겠다. 에? 빅도그. 오, 라면. 여기서 체험하면 안 될 거야, 아마. 여기 안에는. 그래. 박수. 위에 가서. 하나, 둘, 셋. 또 알아야 돼? 와, 와, 스태프 같아, 스태프. 꼼꼼하게. 왜, 너는 왜 하나만 뜨지? 남들은 두 개씩 떴는데? 몰라. 어, 나 마이크 나와야 돼요. 나 마이크 나와야 돼요. 형, 충분히 사왔어요? 뭘 충분히 사와, 비싼데, 여기. 안 샀어, 그래서? 안 샀어? 뭐 샀어? 치킨. 각자 카메라 있어? 안 먹어. 없으면. 진짜 먹어. 네, 석진이 형 빨리 전화할게요. 누구? 석진이 형. 우리 몇 시까지가, 5시까지 그러겠나요? 여보세요? 어디에요? 근데 아침. 뭐예요? 청소 좀 해보죠. 아, 형, 나 지금 1박 2일 찍고 있는데, 미션이, 개띠 만나서 덕담하는 게 있거든요? 덕담하라고? 네, 형 개띠잖아요. 아. 잠깐 시간 내줄 수 있어요? 한 10분만? 하시면 대표라고 그래, 대표. 형이 지금 개띠에서 그 제일 흥행한 스타 1위로 뽑혀가지고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아, 나를 만나야겠다고? 네, 형을 만나야 돼요. 몇 시에? 지금이요. 지금? 예. 네. 지금도 어딘데? 형네 집 앞에. 아, 우리 집 앞이야? 예. 네. 아, 우리 집 앞이야? 예. 네. 안녕하세요. 만날 수 있어요, 혹시? 괜찮아요, 시간? 한 20분 걸린다고요? 아, 알았어. 아, 고마워요, 형. 땡큐. 예. 네. 아니, 그럼 나머지 사진 어떻게? 기와집, 고드름. 그러니까 일단은 기와집은 뭐 거기 그 사찰로 그냥 가면 네. 되니까 그 근처에가 있어서요. 동구야. 예. 너 사진 잘 찍으니까 어? 요거를 잘 찍어봐. 우리가 찍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와, 대박. 진짜? 형,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사진을 하나 저장해 놓자. 아, 그래. 어? 사진을 별 풍경. 찍었다 하면 되잖아. 그럼 내가 원래 몇 번 찍었다 하면 되잖아. 이 샷은 나의 야, 누가 알아? 형, 근데 이 샷은 나의 미션 샷이랑 비슷하잖아. 우와, 그거 비슷하다, 야. 근데 몇 시간 걸리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찍어볼게요. 두 시간 반쯤 걸린다고. 찍어. 자, 여기. 왔어?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우리가 스텝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찍어요. 아니, 아니, 황금 개띠 스타. 아,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행복하다, 나. 이게 너무 쉽지 않구나? 어, 정말? 썼어요. 82년생, 뭐, 64년생, 뭐, 94년생. 다. 70년생. 어. 네, 근데 지금 82랑 64를 못 찍었는데 형이 딱 46. 어? 46. 46년생. 그래서 우리가 성진 씨한테 네. 우리가 이제 새 덕담을 듣는 게 미션이에요. 풀샷 하나 찍어야 돼, 풀샷. 그러면 더 앞으로 가야 돼. 차 안 걸리게. 풀샷 하나 찍어야지, 풀샷. 어. 두루 나가. 내가 거치해놔, 여기다. 됐어. 뭐 하는 짓이야. 자, 우리 준호 지금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네, 확인 일단 해보시고. 아, 신분증이요? 네, 신분증. 아, 가져왔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축구하고. 야. 무슨 직구하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빠른 팔이네, 빠른 팔. 땡큐. 우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네. 우리 석재 씨, 제가 돈 많이 받으세요. 네. 아, 태어나시고. 음악이 뭐 워낙 잘 되고 있고, 또 멤버분들도 너무 잘 하고. 일도 너무 잘 풀리고 계셔서 제가 덕담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그동안 하셨던 것처럼 더 잘 되고 준영이도 네. 1박 2일에서 너무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앞으로 올해 또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준영이. 준영이 어떤 동생이에요? 준영이 어떤 동생이에요? 준영이 동네에서 양꼬치 먹는 거. 양꼬치 양꼬치 정말 친한 거거든. 나중에 석주 씨 진짜 정식으로 한번 저희랑 같이 여행 한번 오세요. 예, 한번 다시 좋은 기회가 되면. 좋은 기회가 되면. 자, 하나, 둘, 셋. 1번! 예! 그래? 야, 배터리 내가 다 갈았어? 네. 나는 갈았어. 네, 저도 갈았어. 나도 갈았고. 아니, 누가 배터리 안 간 사람 없지? 종민이 안 갈았냐? 갈은 배터리로 나한테 간 거 아니에요? 어? 한 칸밖에 없대요. 말 안 하면 되잖아요, 형. 어? 그럼. 안 돼! 다른 빠뜨리. 너 말도 어차피 잘 못 하잖아. 어차피 자막으로 써야 되는 거. 아, 정구. 속설 장난 아니야. 야, 근데 두 시간 걸려? 두 시간 더 걸려? 네. 두 시간 반인. 지금 가도 다섯 시 반이야. 어차피 미션 실패인 거. 어차피 미션 실패잖아, 그지? 안 가? 오케이. 안 가? 종민이 형. 어? 전화해봐요. 지금 시간 너무 쭉 촉박하고. 여보세요? 이건 아니죠로 시작하자. 이건 아니죠. 아니죠. 아, 이건 아니잖아요. 무술년부터 새해부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 주워 바로. 스태프들이 100여 명의 스태프들이 다 지금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같이 가면 같이 가면 되지. 우린 여기 있는데 왜 거기 있냐고. 촬영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촬영하고, 우리가 물에 빠지고. 자, 얘기해봐. 어? 너도 얘기해, 이제. 우리가 촬영하고, 우리가 물에 빠지고. 잘한다. 어? 잘한다. 섭외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 누구 이렇게 섭외하셨어요? 깜짝 놀란다. 깜짝 놀라셔요, 지금. 아, 좀 세게 얘기하라니까. 세게 좀. 남자답게 해요. 세게 좀 얘기하라고, 세게 좀.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오후 4시입니다. 4시? 어차피 미션 실패인 거. 입사를 하는 거. 아예 그러면 방법이 이게 있어. 뭔데? 시간 신경 쓰지 말고 다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의를 보이는 거죠. 다 그냥 하고 가는 거지. 우리 최선을 다하고 다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이제 거리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마이웨이로 가 그냥. 오케이. That's good idea. 어디로? 그러면 저 사찰? 사찰로 가가지고. 어차피 거 근처에 있으니까요. 계곡이라도 하나 찍어야 되나? 지금 계곡이랑 사찰 두 개가 만족하는 데를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지금 서천으로 가서는 답이 없어. 지금 서산 쪽을 알아보고 있거든? 서산 계심사 한번 봐봐. 요즘 뭐 여기 좀, 괜찮은데요? 뭐 좀 커 보이지? 그 계심사 들어가는 데 보면은 물가 같은 거 살짝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최적인 것 같아요. 그래, 일로 가자. 눈이 있어? 줌 땡겨, 줌 땡겨, 뭐지? 아, 형, 사람을 찍어요, 둘 다. 둘 다 개울이 찍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 찍고 있어. 응? 누구 들짐승이 저기 있냐? 들짐승도 뭐야? 올라와. 시골에서 이거 새벽 만나고 진짜 무섭겠다. 올라와. 올라와. 형, 우리 엄마 들리기 전에. 일로와. 힘내. 왜 충청도야? 손 잡아주면 너무 갚아요. 알았어.
가자, 시간 없다고. 시간 없다고. 여기가 눈이 있어서. 나와? 나와? 아, 그냥 구도는 비슷하게 일단 나오고요. 이뻐? 개구리세요? 아니, 아니, 사진 찍어요.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잘 나와서. 야, 놀자. 건물에 뭔가 이렇게 눈이 쌓여 있는 건물 느낌인데. 여기가 괘씸사예요? 네, 촬영하고 있어요. 예예예, 괘씸사예요. 저기 저 저기도 총 아니야? 응, 총. 저기 저기. 아니. 됐다, 됐어. 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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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됐어.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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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미쳤어. 10초면 너 뭐, 아, 배터리 줘. 네, 배터리. 그래? 꺼졌어요. 배터리 나. 꺼졌어요. 배터리 나. 우와! 왜 하나만 뜨지? 가른 배터리로 나한테 간 거 아니에요? 힘내라, 힘내라. 얼른, 얼른! 가자, 빨리 가자. 목소리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형들하고 비쳤으니까 목소리 나왔겠죠? 얼마나 걸려요, 형님? 한 시간 반. 와, 그 여기서도 오래 걸리네? 너무 어두운데. 해야 되나? 아따, 해지네. 노랗다잉. 와, 너무 어린다, 너무 어린다. 아, 이쁘다. 어우, 멋있네. 가자마자 저녁 복을 보겠습니다. 가자마자 입수해야죠, 형님. 입수할 때가 있나? 바닷가던데. 바다요? 준영이가 스타트 해라. 준영이가 스타트 하면 잘 됐지 않습니까? 그래, 그래. 오늘 전화 안 온 사람은 스타트 해야죠. 전화 안 한 사람. 네. 전화 한 번도 안 한 사람? 누구야? 김종민인데요. 지금이요. 문자는 보내놨는데 거기 영화팀에다가. 와, 스태프가 돼, 스태프. 협단 받는 게 있어가지고. 포토그래퍼는 빼주시죠. 결과만 기억하는 세상이잖아. 전화로 덕담 받았잖아, 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 할 말은 있지. 지금 8시야? 8시 반. 그냥 이니까 들어가. 어? 그래. 좋게 외워, 형. 다 같이 들어가자. 나쁘지 않아.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션이 어딨냐고.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개띠는 없으시죠? 개띠, 여기 있는데? 여기 있네? 어르신이요? 몇 년생 정도 되세요? 58년. 아, 58년생? 아, 58년. 46년 개띠를 찾아야 돼. 야, 태어나서 60년. 아니, 태어나서 안 뚜뚜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예, 예. 화면으로 얼른 사요. 얼른 빼드릴게요. 오, 오. 와, 너무 춥다, 지금. 어, 깃발이다. 잠깐만. 아니야. 깃발. 아, 이쁘다. 맞지? 응. 맞지, 그지? 아, 여기서 사는 거야? 어, 바다 봐라. 아, 우리 4개월 만에 보는 건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다 같이 뵈니까 정말 뭉클하고요. 다시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니 근데 진짜 감독님 1년만이야 1년만 1년만이네 감독님 1년이 지나니까 점점 더 고장나고 있어요 4땡이야 4땡 4땡인 데서 물에 들어가라고 100kg 너무 추우니까 혹시 외투 있으시면 우리 맵시 분들한테 받으셔가지고 안 됩니다. 이걸 2018년 이거는 2018년 2018 패션이 아니야. 얘 그냥 지 따뜻한 거 입고 따뜻하게 입고 왔어. 오후 5시까지 도착을 하셔야 미션 성공이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오려고 한 거 온 거예요. 안 오려고 한 거 온 거예요. 오, 고맙게 생각해야지. 진짜 우리 내려오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냥 가지 말까요? 준호 잘 나오세요. 아, 우리 그것도 있었어요. 뭐야? 아예 시간을 맞춰서 올 수 있었어. 근데 거기서 미션을 그래도 더 하고 옵시다. 어차피 늦은 거. 최선을 다하자. 2018 최선을 다하자. 알아주겠지. 미션은 실패하셨고요. 아, 그래. 아이고, 원래 처음 다 알고 있어요. 다들 빨리 맞춰보니까 진짜. 알았어. 정도 있다, 여기. 정도? 같이 댓글 들어갔고. 들어와. 여러분들 고생하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오늘 하신 미션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여드려라 얼마나 쳐들어가겠는지. 첫 번째 미션은 개띠 분들의 덕담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장난 아닙니다. 누구를 섭외했는지. 진짜예요 이거? 추미애 대표님. 58년생 추미애 의원님. 예. 54년생 김승용 씨. 82년생 그리고 갈소원. 주민등록 등본을 찍어 오신 거예요? 네, 등본. 면증이 없으니까. 오늘 소원이가 마침 또 비행기를 탄다길래.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내가 우리 보고 잘 되래요. 갈수원 양이 제일 싫어하는 1박 2일 멤버 중에 대포권 당첨됐습니다. 대포권이라고 이렇게 명쾌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하석진 누구죠? 하석진 누가 섭외했죠? 하석진? 제가 섭외했습니다. 소원이? 딱 갈수원. 그다음에? 나 승용이 형. 아, 저는 추미애. 자, 대표님. 46년 개띠분만 못 찾았어. 자, 들어가세요. 들어가. 노력을 한 사람은. 아, 잠깐. 노력을 했잖아요. 들어가. 들어가. 자, 포토그래퍼였잖아. 그래. 현재 포토그래퍼. 포토가 없었으면 못했어요. 두 번째, 저희가 겨울. 풍경 사진을 찍어오라고 저기 사진 세 장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저희 공식 1박 2일 공식 포토그래퍼님과 함께 사진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모방하는 것보다는요. 감성을 비슷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것과 이 쌍둥이 애기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건물의 거드름. 그러니까 이렇게 얼음이. 어디서 찍은 거예요? 대신사 눈이 쌓여 있는. 아 공이 눈이 있었죠? 예. 공이 눈이 있었죠? 예. 봐봐. 이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네. 지금 이게 리얼 다 없어졌어. 하지마. 예. 이런 쪽으로 와일드도 우리가 찍어놨어. 이런 느낌. 촬영을 어디서 하지? 이것도 대신사에서. 거기 자, 눈이 있죠? 이거 다 메이킹 있습니다. 어, 눈이 있었어요, 거기.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하긴 한데. 조작이나 합성. 조작이 있었습니다. 와, 조작 소리 들었다. 야, 우리가 합성. 조작 소리 듣습니다. 야, 진짜 조작이네. 와, 조작이라고? 우리가 이 눈이 너무 녹아서 눈이 있는 곳을 겨우겨우 찾은 거예요. 서산에. 조작이래, 우리. 야, 서산에. 이렇게 나왔어? 처음 보셨어요? 처음 보셨어? 어? 천복이 우리가 눈 다 까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가 왜 눈이 진짜 부르게. 여기 좀 들었다. 야, 뒤쪽에 좀 비슷해? 아, 내가 구도는 비슷하게 일단 나오고요. 야, 눈을 저 벽에 뿌리자. 같이 가서. 그래. 어? 눈이 너무 어둡잖아. 우리가 좀 파주자. 눈은 일단 쌓아놓고. 동구한테 물어봐. 앵글 보고. 요 돌, 요 앞에 돌, 그리고 됐어요. 요 해님 이거. 어쨌든 이 돌들 위에만 그냥 쌓아놓으세요. 열리라는 차트야. 항상 열심히 하는 최고의 방법이 눈을 걸고 찍는 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사진을 쭉 찍을 줄 아는구만. 태현이 형, 이 돌 여기, 이거. 과정 우리가 찍어도 되는 건가? 과정. 그건 뭐 어때? 그건 어때? 야, 저 사다리 있네. 저 화장실에 올릴까? 저 화장실에 올릴까?
현실 못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그런 데다 싸우면 안 될까? 차라리 이쪽 배경이 낫지. 이렇게 보드름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하시죠. 아이씨, 됐어. 됐다, 됐어. 야! 야, 이쪽! 빨리 와! 이쪽으로 빨리 와! 이쪽으로 빨리 와! 이쪽으로 빨리 와! 빠졌어. 얼음! 너 갖고 와봐. 얼음 줘봐. 어, 됐네. 야, 얼음이다. 얼음으로. 어, 손질이요. 어, 그렇게 해서 좀 올려놓으면 되겠다. 느낌은 있어요. 살짝 메이크업 되는 거 하자. 거의 풀샷. 아니, 가리고 있다고. 아, 가리고 있다고? 어, 앞에 왔을 때. 그거,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거기서 튀어나오는데 거기만. 세 개 정도만 작업하시면.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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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아, 손 되게 싫었겠다, 태현이 형도. 와. 아, 역시. 어? 뭐. 디테일이지, 뭐. 안 보여. 아니, 아니. 이거 후보정으로 어둡게 하면 하얀색 살아요. 후보정, 후보정. 있어 보인다. 보이지? 됐어, 이 정도입니까? 근데 저 잠깐만요. 손만 안 나오게 자를 수 없어. 그래, 야 다시 다 들고 있어 그럼 하나씩. 자, 또 있어. 야 정민아 너도 해 빨리. 아차, 잠깐만.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옆에다, 어 그렇지 거기다. 그렇지. 됐다, 됐어. 됐어, 고드름이다. 오, 그럴싸해. 고드름, 고드름. 그럴싸해, 그럴싸해. 손 싫어! 아, 손 싫어! 아! 됐어. 현봉이 우리가 눈 다 까는 거야. 이거 쌩, 쌩 눈 하나도 없는데 까는 거야. 눈 까는 거야. 얼마나 노력했는데. 눈이 어딨냐, 지금. 눈을 갖다 놓으세요. 이거는 미션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날씨가 눈이 없어서 대박. 사진을 전혀 못 찍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을 보고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올 수 있었어. 특별 처리를 또 해서 어떻게든 좀 더 분위기가 더 흡사하게 좀 보이고. 우리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들이 포토그래퍼. 가장 비슷하지 않은 사진이 사실 이 사진이긴 하거든요. 자, 챙겨 드셔. 자, 챙겨 드셔. 아, 이게 발주님을 챙겨줘. 1박 2일 공식 포토그래퍼님께서 사진 미션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눈이 없는 날씨였는데 그 눈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그런 노력이 굉장히 좀 돋보여서 성공입니다. 성공이지, 성공이지. 야, 동구야, 어때 성공한 거야? 너 성공했고 다 하나씩 했어. 그래도 우리 오늘 다섯 명이 할 건 다 한 거 아니야? 다섯 명이 한 건 다 했어. 동구야, 동구야. 이렇게 가는 거야? 들어봐, 들어봐.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자꾸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핸드폰 가지. 빨리 정산하겠습니다. 네. 덕담 미션은 다 클리어 했잖아. 우리 46년생 빼고. 빼고. 46년생 맞았는데 클리어 못하고. 46년생. 나 아이돌했어요, 아이돌. 통화했었나요? 네. 그게 카메라에 담겼나요? 통화 있어요. 카메라에 담겼나요? 통화 있어요, 다. 노지현 쌤이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고 예. 열심히 하고 예. 건강 조심하고 예. 새해 돈 많이 벌어라. 그것까지 인정해서 덕담 누가. 미션도 성공한 거로 인정. 오케이, 오케이, 됐네 그럼. 하지만 시간이 엄청 늦었잖아요. 원래는 저는 입수를 하려고 했으나 여러분의 노력과 창의력에 감동을 받아서 여섯 분 중에서 딱 한 분만. 오늘 한 게 없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거야. 한 게 없는 사람이 가는 게 맞는 거야. 대부콘 가자! 가자! 김승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올해가 황금 개띠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미리 왔는데 주변에 황금 강아지들이 이렇게 몇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요. 걔네 찾아? 제가 선택한 사람. 아, 또? 그래. 가운데로 가운데로. 참고로 강아지 이름은
까불이입니다. 까불이, 까불이. 까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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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고개 툭 들어서 까불이 했더니. 까불이! 자. 까까! 까까! 이거 괜찮은데? 나 진짜 싫어하는데? 까까! 그러니까 가면 갑시다. 까불이 배불러. 아니 가면 갑시다 그냥. 가면 갑시다. 대비 목격이가 사다리 갑시다. 사다리 가 사다리. 사다리 가 사다리. 만들어 그냥 아니 그냥. 아, 만들어. 여기다. 만들어 세지 갖고 가. 자 그럼 해당되는 사람들은 나가시죠. 알겠습니다. 아, 나가시죠. 뭐 어째. 닌겔 한번 맞으면 되지 뭐. 첫입술 준영이가 끊었어야 됐는데 이거 아 전민이가 끝내. 내가 그 카자흐스탄에서 입사하고 잘 됐다니까. 그래요? 대박! 우와 너무 좋아. 우와. 응. 그럼 나 진짜 드럼 앞두고 있으니까. 물에... 어? 너 드럼? 드럼 앞두고 있으니까. 형이 딱 해. 너?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드럼 언제 방영이야? 3월 말. 아, 이거 한 명이 빠진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야. 그래? 기분이 좋아, 이게 들어가는 게.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 그럼. 우리끼리 정하면 돼. 그것만 해줘. 한 명이 걸리면 한 명이 하나 데리고 가기 어떻게. 아니야. 어? 어때? 물귀신.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혼자 가면 외롭잖아. 물귀신 어때, 물귀신? 근데 정말 싫어하지 않기. 너무 즐겁게 들어가야 돼. 아, 어쨌건 네가 하는 얘기는 잘 들었고. 뭐 그렇게 하자. 아, 기분이 좋다니까. 맨몰 믿어. 그럼 거기 한 명 데려가기야? 오케이. 데려가기! 자, 대신 찝힌 사람은 계속 웃기. 고맙다! 고맙다! 엄마, 너 네 덕을 본다! 아, 그럼. 아, 어쩌면 잘 들어가니까. 형,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 왜, 보면 안 돼. 형, 빨리 골라. 어디야? 전 순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나도! 너! 오케이. 나도! 오케이! 자! 와, 떨린다! 자, 일단 먼저 리허설 한번 하자! 하나, 둘, 셋 하면 고맙다 친구야 외치는 거야? 하나, 둘, 셋!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종민이 형 먼저 가자! 그래? 오케이. 종민이 먼저 가, 종민이 안 먼저! 안 걸렸네! 오케이! 몰라, 사실. 몰라.
확실해? 어, 우리 몰랐어. 가면 돼? 가, 가자! 갔어. 벌써 갔어. 한 발 뛰었어. 빨리 가. 띠리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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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뭐가 있다고요? X면 입술 면제고요. X가 없으면 그대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5인데? 5 같은데? 제발. 하나, 둘, 셋!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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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해. 했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아, 형들 들어가. 방금 너무 좋아했어. 마음이 바뀌었어. 아까 나 분명히 알지. 준호형이었잖아. 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너 방금 너무 좋아했어. 갑니다. 이태현 씨 출발. 난 원래 데프콘이었는데 너 위험해. 이리. 어, 접수다. 대원 형 가자스타에서 입수하고서 대박 왔어요. 오. 자. 가요! 자. 너무 숨겨. 너 지금 좋잖아. 왜 표현 안 해? 왜 표현 안 해? 형 너무 얄미는데요? 너무 얄미운데. 자, 이제 두 분 나오셨는데. 제가 어디였죠, 여기? 두 분이 한 분씩 간 다음에 둘이 멈춘 다음에 동시에 수건을 까겠습니다. 네. 내가 봤을 때 의미가 없어. 이 형이 걸리면 이 형 데려갈 것 같고, 이 형 걸리면 이 형 데려갈 것 같고. 아니지. 몰라. 뭘 절대 모르지. 상호 협약 왜 듣고 갑시다. 뭔 협약이요? 우린 데려가지 맙시다. 솔직히. 아, 저 반전이 있네요. 네. 마음속에 반전이 생겼어요. 자, 어때요? 우리가 네. 걸릴 시에는. 예, 예. 둘째 한 명이 걸리면. 예. 서로는 찍지 않기로. 일단 갑시다. 가자! 1박 2일에서 청신한 게임의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1박 2일 게임 내가 한번 만들어보자. 어제 배팅 다섯 장을 재미도 없고 정말 거지 같은 거 보겠다. 내가 울잖아. 이게 뭐야? 싸이죠? 이상 미션은 비포 선라이즈입니다.